아이고 더불어 우리 아버지 좀 말려주이소. 여름만 되면 에어컨하고 선풍기하고 같이 돌리라고 난리가 난린데 진짜 에어컨 하나만 돌리면 되지 무슨 선풍기까지 같이 켜란 말입니까? 진짜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이 뭔지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절약맨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에어컨과 선풍기의 효과 논쟁. 그 기나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는다. 에어컨만 사용할 때와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할 때 에너지 절약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어컨 한 대는 선풍기 30대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20분간의 냉방 결과 에어컨 강풍의 경우 338.9Wh, 에어컨 역풍과 선풍기 비풍의 경우 262.5Wh가 소모되네요. 이번에는 더위를 이기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유사 실험을 시도해보았습니다. 물의 온도를 더 빨리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0분 경과 후 에어컨만 사용한 경우에는 43도씨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틀어놓는 경우에는 28도씨로 떨어져 있네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했을 때 우리 몸의 온도도 더 빨리 낮아지겠죠? 에어컨과 선풍기 듀오의 승! 올여름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습관으로 더위도 잡고 에너지도 절약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좀 말려주이소. 잘 따라가요. 이제 따라오세요. 다음에 다시 잘 따라가요.